저는 8월 16일에 영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했고요.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2주 동안 임시 자취방이 있는 인천에서 자가격리를 하였습니다. 구호물품은 자가격리를 시작한 일요일, 그리고 월, 화, 수, 목, 자가격리를 시작한 5일째 되던 8월 20일 목요일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가격리를 시작하면 구호물품을 바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지연되었던 이유를 담당 공무원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오기 바로 전날, 8월 15일. 광화문 집회가 있었고, 모두 겪으셨다시피 수많은 확진자가 나와 여러분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죠. 광화문 집회 이후 확진자가 폭발하여 구호물품 조달이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연이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되었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물품을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오. 첫 번째 광청김 16개. 두 번째 햇반. 햇반이 겁나게 많네요. 햇반 15개. 신라면 컵 6개. 참치 3캔, 스팸 2캔, 참가수, 와 엄청 많네요. 이거 들고 오시느라 진짜 힘드셨겠다. 여기 엘리베이터도 없고 3층인데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참가수 10개, 휴지 1개, 어머 깻잎 있었네. 양념 깻잎 1개. 냉장 숙성인데 냉장 보관입니까? 괜찮습니까? 실내에 놔도? 실온에 놔도 괜찮습니까?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에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실온에 놔도 괜찮습니다. 냉장고가 아주 협소해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쇠고기 짜장 2개. 국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국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우리 카레 2개. 나무젓가락 많이 이렇게 갖고 오셨습니다. 진짜 많네요. 무거우셨겠다. 죄송하네 아주. 이거 갖다 주신 부평구청 공무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쇼핑백도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손소독제, 소독제, 그리고 서류. 쇼핑백 예쁜 거 주셨네. 얘도 써야지. 뭘 또 주셨냐면 이런 각종 서류들. 체온계가 부족해서 발열감이 있는 사람한테 주고 있대요. 저는 발열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더워서 더운 거예요.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얘는 자가격리 대상자 준수사항. 얘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저는 지금 혼자 이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만 잘하면 됩니다. 마음 건강 안내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는 데도 있군요. 자가 격리하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음 건강 안내서. 여러 가지 검사. 여러 가지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약간 심신을 안정시키는 운동법 같은 것도 있고요. 마스크도 주셨어요. 이거다. 이게 제일 필요합니다. 자가 격리자 생활 폐기물 관리 처리 안내. 주변에 소음이 장난이 아니네요. 시골 살다가 도시로 오니까 아주. 그제 배달 음식을 한번 시켜 먹어봤는데 시켜 먹으면 안 되겠어요. 배달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금액대가 넘어야 하고, 그럼 양이 또 많잖아요. 지금 제가 그 배달 음식을 7끼 내내 조금씩 먹고 있어요. 양이 너무 많아. 근데 그렇다고 맨날 매번 그 똑같은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씩 먹고 있는데, 배달 음식 자제하고 웬만하면 주신 걸로 어떻게 때우려고요. 밥이 이렇게 많으니 밥을 많이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자가 격리자를 위한 구호물품 구성을 살펴보았습니다.